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1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고 잘 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메 테사우리제테 휘민 테사우루스 에피테스케스 호프 제스카이 브로시스 아파니제이 카이 호프 클랩타이 디올루스신 카이 클랩투신. 한번더 읽습니다. 메 테사우리제테 휘민 테사우루스 에피테스게스 호프 세스카이 브로시스 아파니제이 카이 호프 클랩타이 디올루스신 카이 클랩투신. 제가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매 명령법입니다. 테사우리제테. 테사우리조 하면 쌓아두다 그 말이죠. 테사우리조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너희는 쌓아두지 마라. 너희는 쌓아두지 마라. 너희에게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테사우루스 하면 재물입니다. 테사우루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너희는 쌓아두지 마라. 너희에게 재물들을 어디에? 땅 위에. 에피 플러스 이격이죠. 뭐뭐 위에. 거기는 세스 하면 좀입니다. 모스 좀과 그리고 프로시스 하면 녹입니다. 녹 좀과 녹이 아파니제이 파괴합니다. 아파니제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크랩타이 하면 도둑들입니다. 크랩테스 도둑이죠. 크랩테스 크랩투 크랩테 크랩텐 크랩타이 크랩톤 크랩타이스 크랩타스. 이것은 남성 명사죠. 크랩테스. 그런데 여성처럼 변합니다. 그렇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테테스나 프로페테스처럼 여성 명사처럼 변하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도둑들이 디올루스신 하면 디올루소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부수고 들어옵니다. 디올루소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도둑들은 부수고 들어옵니다. 거기는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옵니다. 땅에 쌓아둘 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크랩토 훔쳐가다 그 말이죠. 훔쳐가다 크랩토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거기는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너희에게 재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에게 재물들을 쌓을 때, 쌓아둘 때,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녹이 파괴한다. 그리고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훔쳐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할 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 재물을 주셨습니까? 땅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네, 당연히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 점과 녹이 파괴하고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니까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이 땅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더 해석합니다. 너희는 쌓아두지 마라. 너희들에게 재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녹이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재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용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두어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